자, 이번 시간에는 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판금 부품을 이제 접기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판금 부품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판금은 이제 우리가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보실 때 부품 템플릿에서 보시면 standard.ipt하고 sheetmetal.ip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sheetmetal.ipt 환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 명령을 클릭하시면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판금 환경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 3D 모델링 환경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금 탭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판금 환경에 대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판금 환경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피해 사례가 많은데 처음에 판금을 하실 때 실수로 그 스탠다드보다 시트 메탈이 앞에 있으니까 자, 이게 기본 부품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판금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실수로 그 시트 메탈이 아니라 스탠다드로 해서 작성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3D 모형 탭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일반 부품일 때는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